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법을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꼭 끼우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지요. 아유, 표정이 벌써. 오늘은 둘이서 가집니다. 말 뭐 그냥 화장실 처리가 한 칸. 여기는 이제 사람 거주지라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써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마트 리뷰할 물건도 있고, 이게 지금 LG 브이스텐 22, 22V, 이게 배터리로 한번 공구에 연결해가지고, 공구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집진해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속하고 챙겨왔는데, 여기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 부속이 안 와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이 마침 왔길래, 또 마침 현장에 또 이제 사람이 거주 중이고, 또 외부로 먼지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잘 됐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리고 쫓아왔습니다. 작업 준비해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은 여기입니다. 화장실만 여기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타일이 다 떡방인데 떡방에 타일만 철거하고 그래서 내용은 큰 거 내용이 아니라서 보양을 둘이서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거주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양을 해놨는데, 그래서 먼지가 거주 중인 공간으로 안 들어가게끔, 제가 오늘 이제 집진 VC10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타일이 먼지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됐어, 됐어.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화장실은 뭐 도기를 철거하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부터 철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욕조 나버리. 일단 뭐 욕실 철거는 다른 게 없으니까 구멍구멍 잘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작업은 여기 지금 이제 기존 타일이 있고, 보통 욕실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주택 리모델링 하면 첫 리모델링에는 이렇게 떡방을 보통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시공비도 좀 작게 들고 시공도 좀 쉽고, 근데 이제 이게 간혹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타일이 네, 탈락이 되어 있잖아요. 굴렁굴렁하게 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덧방된 것만 철거하고 다시 이제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걸 한번 제가 그 따로 한번 줘봐요. 이쪽은 이미 터널이 됐어서 많이 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본드거든요. 원래 덧방할 때는 본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지금 본드가 이게 이제 22V 집진기입니다. 이게 이제 멜빵이 있어가지고 등에 메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바닥에 넣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비좁아가지고 욕실을 메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놓고 집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세대가 거주 중인 곳이라 먼지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집진 모듈입니다. 요거 이제 기계에 장착하고 여기 지금 가바라 이거를 기계에다가 여기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집진하는데 여기 지금 배터리 여기 보이죠?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안 꽂고 그냥 중간 사이즈 배터리를 그냥 꼽아왔습니다. 이게 난이 얼마 안 돼서 배터리는 크기는 대용량 꼽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안에 필터 터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자기가 그 필터에 먼지를 톡톡톡톡 털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장비에 꼽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작업을
근데 지금 내부에 먼지가 확실히 적다는 걸 느끼시네요, 그죠? 그러면 안에 부우 이렇게 먼지가 차는데 일단 확실히 먼지가 좀 작구나 하는 건 육안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비산되는 먼지는 작다고 느껴집니다. 느낌이 오네요. 아직 제가 뭐 첫 사용이라 그런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 면이 좀 하는데 그래도 살만한 건 힘이 없습니다. 잠시 써봤는데 확실히 내 콧구멍 한번 찍어봐라. 먼지는 안 나요. 확실히 먼지가 그게 비상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래 이제 털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퉁퉁퉁퉁퉁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필터에부터 먼지를 자동으로 탁탁탁 털어주는 털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비상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오조는 맞는데 그 먼지의 비상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거에 그게 목소리니까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그 현장에서 여기 VC10 둘둘 그 세대주가 거주 중인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돼서 먼지가 비상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계속 이게 체결하는 부분이 계속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빠질까? 도저히 안 되면은 제가 뭐 테이프라도 좀 발라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해결 방안이 있겠나 싶어서 가져왔는데. 응? 이제 또 안 빠지네. 아, 그럼 제가 현장에서 사용상의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괜찮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현장에서 요 부분이 계속 빠져가지고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제가 사용상의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막 정신없고 해서 끼우는 걸 제대로 체결을 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칵 소리가 나도록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요거 오늘 같이 그렇게 세대가 거주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정밀 공장이나 케미칼 앙카 작업할 때 이럴 때 먼지가 비산된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좀 용이하게 한다거나 할 때는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 지금 모듈만 이걸 갈아 낀다면은 컷소에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공구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용한 공구니까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저 청소 또 현장 끝나고 청소할 때도 좋고 네, 엄청 힘이 좋아요. 배터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밝은 다 했고 이 우표기에 지금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타일입니다. 그 위에 덧방된 걸 지금 걷어냈고 저 위는 좀 덜떠 있어가지고 그냥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 덧방된 걸 실가고 있는데 조금 하고 나면은 오늘 일정은 끝납니다. 네, 저희가 할 일은 다 했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마사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인사할래요?